꿀이 다 떨어졌네. 이걸 어쩌면 좋지? 맛있겠다. 어디서 굉장히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여긴가? 이거다. 한번 빨아볼까? 엄청 짜릿한 맛이야. 더 빨아야지. 톡톡톡. 조피카나. 내가 마치 톡톡 쏜다. 마치 꿀벌들이 날 톡톡 쏘는 것 같아. 기분 좋아. 톡톡톡톡톡톡. 아이 꿀벌, 콜라는 맛있었지. 대신 이 꿀은 내가 가져간대. 안 돼. 너가 저걸로 날 유인한 거구나. 내가 뭔 꿀벌들 돌려줘. 그야 왕님 거란 말이야. 돌려줘. 휴, 끝났다. 이번에는 더 높게 벌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여기까지 못 올라올 거야. 야 꿀벌, 가져갈게. 에이 뭐야. 야! 여왕님, 여왕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 왜 이렇게 해요? 호들갑이야 호들갑은. 무슨 일인데? 여왕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기 꿀벌들에게 줄 꿀들을 계속 도둑맞고 있습니다. 뭐? 또 말벌 녀석들의 짓이야? 젠장. 그게 아니라 이번에 말벌이 아니라 이상한 인간 꼬마 녀석이 계속 훔쳐가고 있습니다. 뭐야, 그런 꼬마 하나 처리 못하고 지금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보고하는 게야? 다음에 보면 그냥 그 녀석 엉덩이에 팍침을 쏴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거라. 예? 아니 그렇게까지? 인간 녀석들은 탄습무식해서 우리가 엉덩이에 침 한 방 씩에 놔주면은 아파서 다시는 얼씬도 못할 거야. 에이, 뭐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엉덩이에 있는 메가톤짜리 벌침으로 따가운 침맛을 보여줄게요. 그래, 꼭 엉덩이에 쏘거라. 네, 그러면 꿀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슉.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맛있겠다. 아, 에이 저 녀석 또 왔어 또. 에이 자 발사 무기 발사. 그 뭐야? 저 녀석 그 떡도 안 하잖아. 그렇다면 이번엔 모두들 총발사! 발사해! 윙 윙. 빨리 발사 준비. 지금이야 발사! 뭐야? 너무 간지럽잖아. 야 꿀벌 가져갈게. 모두 받아 중지. 젠장 저 꼬마 도대체 뭐야? 우와. 맛있는 꿀이네. 우와. 나 잡아 보시지 꿀들아. 꿀은 맛있다. 여왕님 또 큰일 났어요. 큰일 빅1 빅1.
여왕님, 저희 일벌들을 총출동해서 공격해봐도 끄떡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저 꼬마 녀석에게 우리 소중한 꿀들이 다 도둑맞을 거예요. 요즘 말벌들이 잠잠하더니 아, 인간 꼬마 녀석이 문제로군. 어쩔 수 없지. 그래. 자, 이걸 받게. 이게 뭐예요? 이 저주의 꿀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걸 그 꼬마에게 먹이도록 하거라. 이걸 이 꿀을 먹이라고 그 말씀이죠? 그래, 그 저주의 꿀을 말이야. 역시 여왕님 악독하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올게요. 감히 우리 꿀을 훔쳐가? 이 고얀 꼬마 녀석 아주 본때를 보여주도록 하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 꼬마 녀석 여기 있군. 자, 이 꼴을 여기에다가 두면은 사족을 못 쓰겠지? 어? 아주 사족을 못 쓸 거야. 뭐야? 자느라 꿀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내가 시끄럽게 해서 깨워버려야겠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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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내가 꿀벌이 되어버렸잖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윙윙 거려? 아, 뭐야? 아이, 집에 꿀벌들이 들어왔잖아. 아이, 와이, 와야, 나가라, 나가라. 아이, 소리도 안쳐. 아야, 윙. 아이, 꿀벌들이 들어왔네, 진짜. 잠깐. 왜? 아빠가 날 내쫓았잖아. 내 몸이 왜 꿀벌이 된 거지? 야, 인간. 여왕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셨어. 네가 맨날 우리 꿀들을 훔쳐먹으니까 벌받은 거야. 암암. 그런데 꿀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맨날 꿀을 먹을 수 있잖아. 에이,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하지만 이런 멍청한 모습으로는 여자친구도 못 사귈 거고 게임도 못할 거고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 엄마 아빠도 날 못 알아보실 거야. 에이, 인간이어도 넌 여자친구 안 생겨. 그래도 뭐 그 저주를 풀고 싶다면 여왕벌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안내해 줄게. 따라와. 어이, 좋은 생각이야. 에이, 조심해서 비행하라고. 꽃들이 많아진 거 보니까 우리 왕국에 거의 다 도착한 모양이네. 우와, 안에 꿀 좀 봐. 인간들의 눈으로 보이면 안 보이겠지만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꿀들이 있다고. 우와. 어때? 우리들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니? 우와, 굉장해. 오자. 에이, 다 왔다. 야, 인간. 여기가 바로 꿀벌들이 모여 사는 야 꿀벌성이야. 여기가 바로 여왕님이 사시는 야 꿀벌 왕국? 꿀벌이 된 니아, 야 꿀벌 왕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편에 계속. 윙, 조심히 따라와. 곧 앞에 여왕님이 계신다고. 에, 자 여기야. 우와, 엄청 거대한 벌집이잖아. 에이 그래, 엄청나지. 우리는 몇천 마리 벌들이 한 가족처럼 살고 있어. 그러면 넌 엄마가 천 마리, 아빠가 천 마리인 거야? 불쌍하다. 맨날 잔소리 듣겠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우린 모두 여왕벌님이 낳아주신 거라고. 뭐? 그러면 여왕님이 혼자 다 이 벌들을 몇천 마리나 되는 벌들을 낳으신 거라고? 그래, 우리 여왕님 대단하지? 어쨌든 날 따라와, 여왕님을 만나러 가야지. 그래.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그 인간을 데리고 왔습니다. 절 어서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 거창, 왜 이런 장난을 치셔가지고. 에이 건방진 녀석, 여왕님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빨리 고개를 숙이지 못해. 냅두거라. 너가 그 바로 우리 꿀들을 다 훔쳐간 그놈의 몹쓸 인간이구나.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주도록 하지. 하지만 내 자식들이 열심히 모은 꿀이니 네가 훔쳐간 꿀만큼 일해서 다시 모아온다면 그때 인간으로 돌려주도록 하겠다. 네? 꿀을 모아오라고요? 그래, 아니면 꿀벌로 평생 살아서 여기서 일을 하든가. 아, 이제 둘 다 썩 물러가거라! 알겠습니다. 나 인간, 여왕님 말 잘 들었지? 따라와, 넌 죽었어! 자, 따라오라고. 도대체 꿀벌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그냥 꿀이나 먹으면서 편하게 쉬는 게 일 아닌가? 에이, 이 녀석이 우리를 쉽게 보지 말라고. 어? 이제 나를 따라서 꿀벌들의 일을 알려주도록 할 거야. 잘 보고 배워. 어? 자, 여기 보이지? 엄청나게 많은 꿀들이 우리 꿀벌들과 일벌들이 모아놓은 것들이야. 우와, 엄청 거대하잖아. 에, 자 그리고 자 봐봐, 엄청 열심히 일하는 우리 꿀벌들의 모습이. 우와. 일로 와봐. 누가 울고 있어? 야, 꿀벌,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분한다. 아유, 일을 해도 끝이 나질 않아. 너무 슬퍼. 이상한 인간 녀석들이 꿀을 모조리 훔쳐가는 바람에 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고생이 많아.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신참을 데리고 왔어. 그래? 처음 본 얼굴인데 넌 여왕님 몇 번째 자식이야? 1200번째? 1300번째? 자식은 아니고 그 우리 꿀을 훔쳐먹은 그 비열한 꼬마 녀석이야. 여왕벌님이 저주를 내려서 꿀벌로 만들었지. 아니, 자식이 너였어? 너 때문에 우리가 쉬는 날이 없어. 무조건 일만 했다고. 네가 먹은 꿀들이 얼마나 중요한 꿀들인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냥 내 엉덩이 침으로 이 녀석이 확 쏘고 나도 그냥 죽어버릴까 보다. 그런데 엉덩이 침을 쏘면 왜 너도 죽는다고 말하는 거야? 자식, 그것도 몰라? 우린 엉덩이 침이 빠지면 우리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잠깐 뒤돌아볼래? 뭐니? 한번 뽑아보긴 말이야. 아니, 자식이? 얘들아 그만해. 어쨌든 일보라, 이 녀석 일하는 방법 좀 알려줘. 이 녀석이 먹은 꿀만큼 채울 때까지 여왕님이 일을 시키래. 알겠지? 아이 그렇구만. 알겠어. 그런 건 내 전문이지. 어쨌든 인간, 일 따라와봐. 얘들아 일 열심히 해. 자 여기야. 응? 여기 바로 그 여왕님께서 낳으신 아기 꿀벌들이요. 우와, 엄청 많다잖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걸 도와주면 돼? 우리 일벌들은
할 일이 바로 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기들한테 꿀을 나눠주고 허물한 진 집을 수리하거나 그리고 육아와 청소를 맡고 그 외 등등을 맡고 있지. 그래서 여기 꿀 저장소에서 꿀을 모아야 되는데 꿀 저장소가 여기거든. 우와, 꿀이 엄청 많잖아. 그래 그래, 여긴 원래 꿀이 엄청나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네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반이 비어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제 꿀을 캐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양동이 들고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자, 여기 꿀 보이지? 오. 이 꿀을 양동이로 이렇게 퍼면 되는겨. 이렇게. 오! 자, 이 꿀을 퍼가지고 다시 꿀벌 저장소에서 다시 꿀을 넣으면 돼. 우와. 부잉 부잉 부 부잉 부잉. 자, 다시 한 번 더. 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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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잉. 자, 다시 가자. 부잉. 우잉. 불쌍한 일벌들. 우잉 우잉. 에이, 힘들다. 언제까지 꿀을 모아야 집을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안녕 꿀벌.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일벌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왜? 너도 그렇게 놀고 노래나 부리지 말고 우리들 좀 도와줘. 너 보이? 너는 일벌이니까 일을 하는 거고 난 수컷벌이니까 일을 안 해. 에? 수컷벌? 그래, 바로 여왕벌님의 남자친구지. 네? 그럼 넌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데이트? 아니, 짝짓기. 어? 왜 짝짓기? 그래, 오로지 나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더 많은 벌들이 태어나려면 내가 꼭 필요하다고. 나도 할래. 나도.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지. 짝짓기를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짝짓기가 끝난 후 힘이 빠져나가 나는 죽고 만다고. 응? 죽는다고?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 야 꿀벌성의 대를 잇고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한 번 바칠 거라고. 그것도 나름 힘들겠다 짝짓기. 에이, 어쨌든 나는 그럼 내일이나 열심히 하러 가볼게. 그래, 열심히 하라고 일벌보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꿀을 채우면 되는 거지? 어, 그럼 그럼. 윙. 너무 힘들다. 일벌들은 정말 부지런하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제 드디어 네가 먹은 꿀한 90%는 채운 것 같구나. 정말 열심히 했어. 윙 윙. 야 인간. 어? 예, 여왕벌님이 보여주실 게 있다고 따라오라고 하더군. 그러니까 따라와. 어, 알았어. 윙 윙. 나 죽는다. 온 힘을 다 쏟았어. 에이, 여왕님 인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인간, 너가 생각보다 오늘 일을 열심히 해주었다는 걸 들었단다. 그나저나 여왕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을 낳고 있는 거란다. 나는 4초에 한 개씩. 하루에 천 개의 알을 낳는단다.
우리 저 스콧볼은 아까 노래 부르던 그 스콧볼이잖아. 정말 스콧볼들은 짝짓기 후에 죽어버리는구나. 어쨌든 너를 부른 이유는 최근 날 꿀벌들이 우리 지역에 꿀이 부족해서 장미꽃 구역으로 떠났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더구나. 아무래도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여왕님, 아무래도 날벌 녀석들한테 당한 게 아닐까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이만 가보거라. 가서 조사를 해보렴. 네, 알겠습니다. 리아 꿀벌, 따라와. 근데 그나저나 늑대 꿀벌. 왜? 말벌이 무슨 말이야? 말벌은 우리의 천적이야. 뭐 재미로 우리의 벌집들을 부수고 꿀벌을 잡아먹거나 꿀을 훔치고 우리의 알들을 무작정 먹어버리지. 그런 나쁜 짓을. 어쨌든 여왕님 말대로 장미꽃 구역으로 가보자.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가자, 가자.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보자, 여기쯤인데 벌들도 없고 생각보다 조용한 걸. 아니, 저거는 꿀벌들? 왜? 늑대 꿀벌, 이게 무슨 일이야? 리아 꿀벌, 조용히 하고 따라와봐. 쉬, 숨을 죽여. 쉬, 일단 숨어. 이 녀석들이 감히 우리 구역을 넘봐. 꿀벌 주제에 겁도 없이 말이야. 우리 여왕님이 너를... 야, 꿀벌! 닥쳐! 너를 잡아먹어주지! 야! 꿀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조용히 해! 뭐야? 무슨 소리가 났는데? 다른 꿀벌들 있나? 어? 리아 꿀벌 들킨 것 같아! 도망쳐! 뭐야, 또 다른 꿀벌이 있구만! 맛있어 보인다! 잡아야! 힘들다. 말벌들 진짜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무튼 여왕님한테 이 사건을 빨리 보고하자. 가자, 가자, 빨리. 고맙군. 여기가 바로 꿀벌의 본진이구만. 모조리 다 잡아먹어주지. 여왕님, 여왕님, 큰일 났습니다, 여왕님. 아이,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응? 여왕님, 아무래도 장미 지역으로 간 꿀벌들이 말벌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 장미 지역이라. 역시 또 장수 말벌들의 짓이겠군. 장수 말벌? 그래. 장수 말벌들은 꿀벌들의 천적으로 우리보다 크기가 4배 정도 큰 전투벌이지. 재미로 우리 꿀벌들을 잡아먹기도 해. 아무튼 그 말벌들이 우리의 위치를 안다면 몰살 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겠지. 여왕님, 큰일 나십니다. 장수 말벌들이 저희 성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럴 수가. 모두들 성 안으로 들어오고 전투 태세를 가지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나 여기서 난 죽는 건가? 난 죽고 말 거야. 말벌들이 코앞까지 죽다니. 여기 죽는 건가? 여기서 죽다니. 성. 모두들 침착하세요. 모두가 두렵겠지만 우리가 꿀벌 왕국을 지켜야만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집을 만들고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여 애벌레를 기르고
많은 훌륭한 꿀벌들이 키운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장소를 말벌 때문에 잃을 순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저희 집을 지켜냅시다! 올쏘! 왔습니다! 꼬마 인간, 잠깐 나를 따라와봐. 올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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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김리아 꿀벌. 왜 그래? 너는 이 싸움에 상관이 없으시다고 여왕님이 이 로얄 젤리를 너에게 주셨어. 자. 응? 이게 뭔데? 여왕님이 이걸 먹으면 다시 저주가 풀리고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대. 성후문으로 멀리 도망쳐서 이걸 먹고 사람이 돼. 왜? 아니야. 나도 남아서 싸울 거야. 여기 있으면서 이 꿀벌 성 내가 지키고 싶어. 아니야! 이제 됐어! 이건 우리만의 싸움이라고! 넌 충분히 훔쳐먹은 꿀만큼 일했으니까 다시 너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 자, 이거 빨리 챙기고! 그치만! 에이, 안 돼! 자, 빨리 가! 가라고! 가! 으아! 너라도 꼭 살아야 해. 김미아 꿀벌. 꿀벌들아, 꼭 살아남아.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형님, 여기가 바로 꿀벌 입구입니다. 들어가서 꿀벌들이 어렵게 모은 꿀들과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쫄깃한 애벌레들을 먹어보실까? 좋습니다. 모두들 말벌이 절대 여기를 못 들어가게 입구를 들어막아! 응, 패배할 것 같으면 모두들 침을 쏘아서 같이 죽어버려! 어리석은 꿀벌들, 전투 능력도 하나 없으면서 우리 장수 말벌을 막아보겠다고? 어리석구만 어리석아. 형님, 제가 그냥 혼자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모두가 싸울 필요는 없지. 그래, 너가 혼자 가서 본때를 보여주도록 해. 이건 기회야. 형님, 잘 보니 기회. 나 혼자 꿀벌들을 다 해치고 오겠어. 윙.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이 제법이구나. 자, 우리도 모두들 싸우자! 출동! 죽어라 이 녀석들! 이 쪼꼬민 녀석들이 덤벼보겠다 이거야? 뭐야, 나한테만 왜 이래? 그나저나 꿀벌들은 괜찮을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도와주러 가야만 해. 이 하등한 꿀벌들, 너네들은 이 장수 말벌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내 마지막 일격인 내 침을 받아라! 퓨욱! 이 녀석이 그런 솜방망이 같은 침으로 내 장수 말벌의 껍질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젠장! 이 어리석은 녀석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짠! 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어! 바다라! 복수할 거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참 말벌들아, 꿀저장소에 있는 모든 꿀들을 빼앗고 여기 있는 모든 꿀벌들을 다 죽여라. 아니 안돼 안돼, 그럴 순 없어. 아니 그만두라고. 예, 우리들이 소중하게 먹은 꿀가루와 꿀들이라고 절대로 안돼. 뭐라는 거야 이 시끄러운 꿀벌은? 그럼 나를 막아보시지. 다 죽여버려! 여기가 맛있는 날들이 있는 곳이군, 여왕벌. 이 못된 녀석들이 드디어 여기까지 오다니. 모두들 여왕벌이랑 알까지 모조리 집어삼켜버려라. 오늘은 회식이다! 안돼! 이게 무슨 소리야? 밖에 뭐가 왔길래? 어? 이 소리는 뭐지? 야 빨리 나가봐! 어?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여왕이? 저건 뭐야? 저건 사람이잖아! 에이, 말벌들아! 저 인간 녀석을 공격해라! 침착전? 어? 아, 이 녀석이 우리의 독점을 통하지 않잖아! 어? 잠깐만, 무슨 사람이 아니라 곰이야! 우리의 천적 곰이라고! 곰 녀석은 우리의 벌침을 통하지 않는데? 이 녀석들이... 이 꿀벌 양국을 괴롭히지 마! 아니 여왕벌님, 제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모두 꿀벌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괜찮아. 말벌 녀석들 때문에 꿀벌 성이 조금은 부셔졌지만 그래도 너 덕분에 몇 마리의 꿀벌들이 아직 살아있어서 성은 다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맙다. 정말 미안해요. 꿀벌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이제 다시는 꿀을 훔쳐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 도와줘서 고맙고 너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렴. 그럼 안녕. 그럼 안녕. 어? 여기 꿀벌이 있네. 오늘도 부지런하구나.